액션! 안녕하세요. 아일러브 맥가이버의 인테리어 목공 강사 전덕신 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테리어 가구 목공 첫 번째 수업으로 각도 절단기를 이용한 평몰딩 자르기와 갈매기 몰딩, 천장에 들어가는 크라운 몰딩이죠.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각도 절단기를 한번 보시면, 자, 이 부분이 손잡이입니다. 이 부분을 들고 이렇게 들고 이동을 하시는 거죠. 다른 부분을 잡으시면은 회전판 자체에 문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손잡이를 잡고 옮기셔야 돼요. 자, 손잡이를 잡으셨으면 측면을 보시면 잠금 장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잠금 장치 열 때 그냥 빼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살짝 눌리시고 잠금 장치 뽑아주십니다. 그러면 열리죠. 자, 이동을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다시 눌리고 눌린 다음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수평이 되는 곳에, 자, 이 각도 절단기를 고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놉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선을 연결해야 되겠죠. 자, 잠시만요. 자, 연결이 되셨으면, 이제부터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 각도 절단기를 자르실 때는 항상 이 앞에 있는 톱에 대한 보호판이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리실 때는 보호판이 올라가고, 자, 올리면 다시 보호판이 내려가죠. 자, 톱이 돌고 있을 때 손을 다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죠. 자, 각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레이저 각도 절단기는 일단 무게가 6.5kg 정도 되고요. 자, 톱날 크기가 지금은 8인치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12인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무게가 11kg가 나갑니다. 좀 다소 무겁죠. 자, 지금 8인치 기준으로 소비 전력이 1010W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방진 기능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 먼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먼지가 집진이 된 거죠. 이 부분으로 먼지가 돌출이 되면서, 자, 방진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명칭 설명해 드리면, 자, 이 부분은 안전핀입니다. 안전핀을 눌리고 톱이 돌아갑니다. 시끄럽죠. 자, 이 상태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셔가지고 평으로, 자, 한번 제가 잘라볼게요. 안전핀을 눌리시고 손잡이를 돌리신 다음에, 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평으로 잘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도 절단기는 평으로도 자를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용량은, 자, 최대 폭이 122mm까지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자, 이런 식의 두께를 말하는 거죠. 티그리스는 61mm까지 허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자, 각도 절단기 좀 깊게 들어가면, 각도 절단기는 말 그대로 각도를 자르는 것이죠. 자, 이런 평몰딩을 자르는 경우가 있고, 자, 이런 크라운 몰딩, 천장 쪽에 45도를 쳐서 박아지는 크라운 몰딩은, 자, 각도를 조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각도 절단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조임새가 있죠. 조임새를 풀어주시면 잠그고 풀고, 자, 풀어주시면 이 레버를 눌리는 즉시 각도가 돌아가게 되십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회전판에 숫자가 있죠. 45도, 30도, 22.5도, 15도. 자, 0도가 된다는 게 90도라는 뜻이고요. 이 기준축으로, 기준축에서 45도를 장입하시면 45도로 절단이 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45도 맞추신 다음에 잠궈주시고요.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잠그신 겁니다. 자, 축은 무조건 자기에다 왼쪽에 손을 두시고요. 자, 안전핀을 눌리시고, 자, 톱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다음 작업 하시면 안됩니다. 이 상태로, 자, 45도가 잘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45도 각이 쳐져 있죠. 자, 안쪽에도 45도 각이 쳐져 있고. 자, 당겨주시죠. 예. 이런 식으로 몰딩 작업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평으로 그냥 네모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45도라면 좀 더 조밀하고 아름다운 가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평몰딩을 자르실 경우에는 이렇게 각도를 장입하시는데, 자, 크라운 몰딩을 장입하실 때는 크라운 몰딩 각도 조건표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45-45 크라운 몰딩이랑 52-38 크라운 몰딩 있죠. 보통 국내에서 쓰는 몰딩들은 45-45 크라운 몰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외국에 들어가는 큰 몰딩. 자, 각도가 다소 크죠. 예식장 몰딩 같은 큰 몰딩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가정집이나 상가에는 다 요 각도 비컴프에서 45도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코너 각도가 90도일 경우 벽체가 보통 보시면, 자, 벽체 한번 비춰주세요. 거의 다 90도로 꺾어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89도가 될 수 있고 91도가 될 수 있지만 90도라는 기준 하에, 자, 마이타 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타 각도, 그 다음에 베벨 각도. 마이타 각도는 이 부분입니다. 자, 몸체에 대한 각도를 돌려가면서 조절하시는 게 마이타 각도고요. 자, 베벨 각도는, 자, 좌측에 보시면, 자, 잠금새가 있죠. 잠금새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풀어주면, 자, 전체적으로 좀 찍어주세요. 요렇게 내려가죠. 자, 이것이 바로 베벨 각도입니다. 헤드. 헤드 부분에 대한 각도는 베벨 각도, 회전톱에 대한 부분은 마이타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람 몰딩 각도 조건표 보시면, 자, 90도일 때 테이블 각도는 35.26도, 베벨 각도는 30도입니다. 이대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각도는 35.26도 장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베벨 각도 30도. 여기는, 자, 안에 보시면 숫자가 있습니다. 45까지 형성이 됐죠. 0도부터, 0도면 기준축으로 자르는 거겠죠. 여기서 이 빨간 화살표랑 동그라미 되게 시선을 낮춰서 이렇게 꽉 잠궈주시면 됩니다. 자, 잠궈주시면 이 상태로 장임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크라운 몰딩을 잘라보겠습니다. 자, 크라운 몰딩은, 자, 보시면은 위에 도톰한 부분이 있고 밑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자, 무조건 기준점은 위점입니다. 위점 기준으로 벽체에 붙여줍니다. 붙여주시고 장입한 각도대로 자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시는데,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벽체가 있으면, 자, 튀어나온 부분은 아웃이라고 하고요.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인코너라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시죠. 자, 저희 학원 수강생들이 직접 시공하신 작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너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절단면이 보이죠. 절단면이 보이고 윗부분이 짧고 아랫부분이 내경에 딱 맞게 되어 있죠. 자, 내경을 680 기준으로 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680으로 해서 각도 조건표대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은 자동적으로 한쪽은 인이 되는 거고 한쪽은 아웃이 되는 거죠. 아웃 몰딩 보시면 인코너랑 차이가 나는 게, 자,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되어 있죠. 자, 내경보다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자, 인코너는 내경보다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똑같이 오돌돌한 문이 다 윗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슬화를 해나가시는 겁니다. 자, 레이저 각도 절단기를 이용해서 평몰딩이랑 갈매기 몰딩을 하는 방법은,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와서 시공을 교육을 받으시고 배워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고요. 자, 저희 학원에서는 10년째 이상 베테랑 분들도 사실 크라운 몰딩을 이렇게 많이 자르세요. 자, 제인들 하나 설치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자르시는 걸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각도 조건표대로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는 교육을 해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레브 메카 에보가 교육하는 DIY 목공 2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